아니 선미는 아티스트야, 아티스트. 진짜 아티스트. 그냥 단순히 노래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감사해요. 열이 올라요는 또 선미가 작사를 했는데. 네. 사실 그냥 정말 열병에 오른 그런 뭔가 여자를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날도 뜨겁고 뭔가 사랑도 뜨거워서 지금 이 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다. 이런 걸 조금 표현을 하고 싶었고. 해열제 광고했으면 좋을 것 같아. 해열제 광고에. 아, 해열제요? 아, 열이 올라. 열이 올라요. 간담회 그거 먹는 거야. 아니, 열이 올라요. 그리고 저게 뭐야? 포인트 안무 챌린지도 되게 화제라고. 이거 박진영 선배님도 하셨다는데. 네. 훌라춤, 훌라춤. 그 춤이 어렵더라고. 어려워요. 왜냐면 8번을 골반을 돌려야 돼가지고. 아, 그게 어려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엄청 빨라, 엄청 빨라. 이거를 박진영 선배님이 하셨다고요? 네, 근데 피디님은. 네, 근데 이게 원래는 약간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건데.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여름밤 여긴 밤새 식지 않고